우리나라 원자로의 누적 가동연수는 590년이야. 누적화 동연수란 각 원자로의 가동연수를 모두 합한 것을 말해, 원자로 두 개를 각각 10년씩 운전했다면 누적 가동연수는 20년이지. 우리나라와 같은 노형의 원자로의 누적 가동연수는 세계적으로 1500년에 달하는데 인명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.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? 이때까지 각 에너지원이 전력을 생산하면서 발생했던 직간접적 인명피해를 정리한 그래프가 있어. 이 그래프에 따르면 갈탄은 1TWh를 생산할 때마다 32.72명의 목숨을 앗아갔고, 석탄은 24.62명, 석유는 18.43명, 바이오매스는 4.63명, 천연가스는 2.82명의 사망자를 초래했지. 반면 원자력은 1TWh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사망자의 수가 0.07명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거의 비슷한 안전성을 자랑해. 그런데도 발전량과 발전 효율은 어마어마하지. 원자력 믿을만하지?